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경건과 망동의 아이콘이 되었고요. 이번 영상은 아마 제가 최근에 옥캉스를 다녀왔거든요. 네, 호캉스 아니고요. 옥캉스를 다녀왔는데 감옥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 감옥이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갑자기 중대한 범죄자가 된 느낌인데, 불체자가 돼서 불법 체류자가 된 바람에 난민 수용소에 며칠간 이제 잡혀 있다가 끌려갔다가, 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은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중입니다. 조만간 격리 해제가 되는데, 중요한 건 아직 제 신분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격리가 해제가 되고 나서 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오늘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감옥 리뷰 옥캉스 다녀왔어요. 뭐 이거는 장난입니다, 여러분. 영상의 분위기가 또 어두우면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저도 이렇게 뺏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것들을 그래도 조금 가볍게, 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드립을 쳐봤고,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들어보실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영국 여행을 갔다 왔죠. 영국 여행 브이로그 1탄, 2탄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봐주시고, 캠브리지 갔다 온 영상도 곧 올라갈 예정인데, 아무튼 영국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답니다. 왜냐면 저의 몰타 레지던스 카드, 몰타 거주증이 3월 10일 날 사실 만료가 됐어요. 저는 불체자로 몰타에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내가 몰타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회사 다니고 열심히 세금도 냈고, 몰타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한국인이 비자 없이도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곳이고, 고용되어 있는 상태고, 몰타의 거주증은 고용이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거고,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아무튼 몰타에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됩니다. 제가 19일 날밤 비행기로 몰타에 들어오는 거였는데, 지난번 여행기에 보면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공항에서 공항 경찰분들에게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죠. 제 여권만 보고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아이디가 있는, 거주증이 있어서 여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거주증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관광차 왔다 변명할 여지도 없이 저는 끌려가게 됩니다. 그 들어올 때 결국 문제가 돼서 이렇게 아저씨들에게 끌려가게 돼요. 네. 그래서 공항 경찰 아저씨분들이 저에게 옵션을 줍니다. 지금 당장 티켓을 사서 몰타 밖으로 나갈래? 아니면은 한국에 다시 가는, 돌아가는 비행기 편이 내일 밤 9시에 있으니 구금이 되어 있다가 내일 9시에 그 편으로 추방이 될래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내일 9시 전까지 어떻게 해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회사랑 좀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하다 보면 해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일 9시까지 몰타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2번 옵션으로 할래. 추방당하는 건 공짜기도 하니까 2번? 근데 이것도 저희가 큰 착각을 했던 게, 저는 약간 TV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미니 유치장, 그 사무실에 딸려있는 그런 방 같은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를 데리고 어딜 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저를 차에 태우고, 루아라는 지역 근처에 사피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로 저를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컨테이너형 수용소에다가 저를 넣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구금이 되기 전에 일단 물건을 다 압수당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를 하더라고요, PCR을. 그래서 그 상태로 일단 첫날 밤은 거기서 묵게 되죠. 다음날 일어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코로나 테스트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했는데요? 하니까 또 해야 된대요. 래피드 테스트래요. 래피드 테스트를 받고 이제 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마담, you have to go somewhere else. 다른 데로 가야 된대요. 거기서부터 이제 심각함을, 눈치를 챘죠. 아, 나 코로나 걸렸구나. 그래서 어디 다른 데로 옮겨주나 보다 하고서는 차를 타고 갔는데, 진짜 이번엔 스케일이 달라진 거예요. 진짜 막 철조망을 몇 개를 지나고, 막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왜 감옥에 있는 운동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몇 개를 이렇게 지나서 웬큰 건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여기 있네. 요게 이제 제가 처음에 묵었던 그 컨테이너형 수용소고, 요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끌려가게 된 하우파르에 있는 난민 수용소인데, 이거 봐, 이거 봐. 사람들 여기 매달리는 거 봐. 저기가 여기를 알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여기, 이 난민 수용소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작년인지 재작년에. 그리고 여기서 또,
폭동까지는 아닌데 뭐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그 들고 일어난 봉기를 일으킨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기사에서만 봤던 곳을 제가 드디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감이 되게 되는데 다행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단독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랑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저를 아주 큰 그 방이 몇 개씩 있는 그런 큰 블록이라고 부를게요. 블록. 거기에다가 한 구역을 제가 다 쓴 거죠. 그래서 어쨌든 A 구역에 제가 수용이 되게 되고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시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고 나는 백신을 3차까지 다 맞았으니까 그러면은 7일 혹은 10일 격리인데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7일 동안 있어야 되는 건가? 최소 7일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일단 그 할발 난민 수용소 제가 묵었던 그 구역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최대한 비슷한 좀 사진을 가져와 봤고 약간 요런 느낌인데 뭐 벽은 파란색이었고 문이 없었어요. 이렇게 구역마다 따로 뭐 화장실도 따로 문이 없고 푸세식이었고 대충 요런 느낌이라고 치면 벽은 막 이랬어요. 화장실 벽이랑 방에 있는 벽들은 약간 진짜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좋은 감옥과는 거리가 멀었고 이게 그나마 제가 묵었던 곳이랑 제일 흡사한 느낌. 벽 색깔 딱 이 색깔이었고요. 그다음에 벽에 막 아랍어로 막 낙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섭게. 그 낙서라든지 오염, 벽에 묻은 오염이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방에서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도 첫날 제가 씩씩하게 뭐 필요한 것도 다 요청을 드리고 물론 뭐 핸드폰이며 개인 소지품은 전혀 가질 수 없었지만 그래도 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불, 속옷, 치약, 칫솔 이런 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드리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잡혀와서 출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이런 걸 회사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회사 번호를. 근데 그때가 제가 퍼뜩 떠오른 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 택시 서비스를 해주느라고 어디 택시 회사랑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 택시 회사 번호는 인터넷에 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옆에 있던 분에게 제가 그 택시 회사 번호 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달라. 그 택시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나 거기 직원인데 지금 택시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거 말고도 나 지금 회사 전화기를 잃어버려서 회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나 회사 번호 좀 알려줄래? 해서 그 택시 회사가 저를 이제 회사로 바로 회선을 해서 회사를 연결시켜줘요. 근데 전화 받는 친구들이 제 동료거든요. 그래서 전화 받은 친구한테 이제 제 사정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제 상사 번호를 물어봐서 상사분에게도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당장 복귀가 어렵고 HR 쪽에도 좀 전달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이렇게 전화하기 전에 이미 회사는 제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잡혀가면서 친구들 단톡방에다가 나 잡혀간다! 핸드폰 뺏긴다! 연락 안 됨!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놨었는데 그거를 친구들이 어떻게 말을 전하고 전해서 이미 회사 쪽이랑 HR 쪽에는 이야기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는데 너무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침대에 앉아 있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앉아 있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침대에 앉았을 때 머리가 2층에 닿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그 복도에 끝에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하고 봐야 되는데 스마트 TV가 달려 있긴 했어요. 저한테 리모컨도 줬습니다. 근데 그걸 복도에 서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봐야 되니까는 TV도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약간 노란 마음에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주는 밥 얻어 먹고. 근데 이게 첫날이 아니구나. 이게 이미 둘째 날이죠. 첫날은 컨테이너에서 잤으니까. 그래서 둘째 날도 그렇게 그냥 누워서 잠만 자면서 보내게 됩니다. 첫날 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창문이 유리가 없어요. 그냥 창살 그리고 바퀴거든요. 바람이 제 침대 쪽으로 너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글쎄 침대 시트에 모래랑 막 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춥기도 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른 방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침대 시트를 제가 떼와서 구할 수 있는 종류의 끈들로 그 침대 시트를 제 침대 주변에 그 철제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천막을 쳐요. 바람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렇게 장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써놨던 기억이요. 잊어버려 써놨어요. 거기 안에서 쓴 게 아니라 나와서 이제 쓴 거. 영국 여행하고 직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여가지고 아직은 좀 기분이 붕 떠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실제 상황인지도 좀 감이 안 왔고. 근데 이때 좀 신기했던 거는 그 막 평상시에 제가 약간 신세졌던 사람들이 특히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아, 그 사람한테 신세져서 아직 못 갚았는데 내가 이렇게 잡혀 들어오는 바람에 뭐 이래서 그랬던 건지, 많이 저에게 많이 베푼 사람들, 나에게 많이 도움을 준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났고,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파일 센터로 옮겨진 다음에 첫날 그리고 둘째 날은 계속 이렇게 잠만 자면서 의미 없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째 날 군인들이 저를 불러서 갑자기 주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국의 주소를. 그래서 영국에 제가 주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영국에 주소 없다고. 아는 친구 없네요. 친구 주소라도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갑자기 친구를 끌어들일 순 없잖아요.